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큐돌입니다. 아, 목걸이를 안 하고 왔네. 안경은 필수구요, 운전할 때. 오랜만에 근황 출근길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회색이니까. 출근길 브이로그를 자주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샵이 이제 이사를 했어요. 원래도 압구정역 근처에 있긴 했는데 그 압구정역 근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걸어서 10분? 뛰면은 5분? 좀만 빨리 달리면 한 3분? 정도 거리가 되는 거리에 이사를 했고요. 예전에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건물주분이 안 받아준다 했잖아요. 거기는 실패했어요. 끝까지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근데 정말 운이 좋게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 이제 막 그 이사를 하면서 이제 막 인테리어도 제가 좀 많이 이제 관여를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안정이 되고 나서 이제 유튜브 요즘에 좀 올리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사실 염색하는 게 진짜 재밌는 건데 막상 이제 동네가 이제 그 연령층이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까 막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 이런 컬러별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약간 나도 이런 스타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포트폴리오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증명을 해보이고 싶어서 좀 약간 재미 반, 약간 증명 반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합해서 한 10개 정도? 빨주노초 파란보 뭐 대충 7개에서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색깔은 뭐 브릿지나 뭐 하이라이트나 막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냐면 저희 미용실에 이제 저희 인턴분들이 이제 2년 동안 저희 매장에서 계셨던 인턴분들이 네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네 분이 이번에 2월에 두 분, 그리고 6월에 아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네 분이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디자이너분이 총 7분이 됐어요. 그래서 총 7분이 돼서 저희가 갑자기 급격하게 좀 커다란 미용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직원이 이제 적다 보니까 이제 막 그 개인 마케팅 위주로만 하고 미용실 마케팅은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먹여 살릴 식구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미용실 마케팅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서, 아 역시 유튜브는 놓으면 안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큐돌이 유튜브는 그냥 제 개인으로 계속 쓰는데 이제 해보고 때 유튜브로 따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쇼츠라는 그 짧은 영상, 짧은 세로 영상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것만 올리는, 그걸로 이제 고객님들 뭐 비포 애프터 같이 그것만 올리는 뭐 채널을 하나 파가지고 좀 해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쓸 게 많아졌어요. 아니 다들 어떻게 일도 하면서 유튜브도 어떻게 꾸준히 하시는 거지? 다른 미용하시는 유튜브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 본업이 너무 빡세가지고 유튜브 하려다가 또 막 이제 원래 일주일에 매주 목요일날 찍기로 했는데 막 이제 목요일날 인턴분, 아 이제 목요일날 이제 선생님들 막 면담 그것도 겹치고 이래가지고 또 이번 주는 또 콜라당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넘기면 안 되는데 아무튼 다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꾸준히가 답인데 나는 왜 꾸준히 안 하는가. 그래서 매장 이사 간 데는 조만간에 한번 쫙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항상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뭐 찍어 보여주기가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쁘게 담고 싶은데 제 눈에는 예쁜데 왜 깜짝이야. 차가 너무 붙어가지고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튼 영상에는 왜 이렇게 실물이 안 담기는지 모르겠어요. 예쁜데 실제로 와야지 뭐가 좀 보이는데요. 저 비 오는 날에 운전을 잘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금 오는 날은 괜찮은데 며칠 전에 비가 왕창 쏟아지고 막 번개도 막 쾅쾅 친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이드미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미러가 막 계속 빗물로 하고 막 창문도 막 계속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안 보여가지고 그때 운전하는 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완전 핸들이 붙어갖고 막 진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완전 바짝 쓰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약간 빗길에 운전하는 게 좀 무서워졌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오늘 또 저녁에 비 많이 온다니까 또 밤 운전 플러스 비 많이 오는 운전 하면 아주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비가 많이 오는데 사이드미러가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운전하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다들 그냥 한다고 하대요. 익숙해진다고. 저는 아직 익숙해지려면 멀었나 봐요. 운전하는 모습이 좀 많이 여유로워지지 않았어요? 왠지 막 운전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심하지. 운전하면서 혼잣말 하는 거는 익숙치가 않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